안녕하세요. 포바TV의 포바입니다. 자, 지난번에 스케치업에 이어서 여기 공원 벤치 의자를 조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다시 들고 왔어요. 자, 오늘은 지난번 편에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다 프레임을 완성했죠? 프레임을 완성하고, 그리고 위에 이제 나무판을 대려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할 거예요. 나무판을 대고, 위에 재질 색깔 입히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이렇게 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그냥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 자, 항상 말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에서 쭉 그어주고요. 쭉. 그다음에 P를 눌러서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죠? 요렇게. 이게 다예요. 자, 여기 답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오른쪽 키 그룹 만들기 한 다음에 얘를 M으로 이렇게 딱, 딱 위로 살짝. 자, 이런 식으로 얹어주면 끝이 나요. 물론 요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이렇게 복사해서 옮겨주고요. 측면에 보면 여기 십자 표시 있죠? 자, 이걸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자, 돌려주고, 완전 옆에서 봤을 때, 살짝 걸쳐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또 복사해서 위로 올린 다음에, 위치를, 적당한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도도 좀 틀어줘야겠죠? 요 정도. 딱 틀어주고요. 바깥으로 살짝 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판이 만들어져요.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개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심플하다. 이거죠? 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한건 약간 옆으로 보시면은 나무가 좀 굽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를 제가 왜 했냐면은 물론 저렇게 판이 짝짝짝짝 깔끔하게 각이 빡빡 서 있게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요런 식으로 약간 각을 곡선을 주면 조금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조금 부드럽고 뭔가 약간 더 디테일해 보입니다. 디테일해 보이고요. 그리고 뭔가 좀 퀄리티도 좀더 높아 보이죠. 자,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워요. 요것도 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프레임을 제가 만든 게 있죠? 프레임을 만든 거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현재 딱 보시는 거와 같이 이미 곡선이 되어 있어요. 그죠?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하나, 둘 하면, 그러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한번 클릭하면 면만 선택이 됩니다. 근데 두번 클릭해볼게요. 하나, 둘, 따닥했죠? 따닥. 그러면은 여기 면하고 여기 선이 두 개가 선택이 돼요. 면, 선. 한번 하면 면. 두 번, 따닥하면 면, 선. 그래서 요 면선을 컨트롤 C 복사했죠? 나간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요렇게 복사가 돼요. 이렇게 그죠? 아까 그 면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요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요거를 적당한 위치에 두고요. 자, 지금 딱 보시게 되면 곡선이 살짝 살아있죠? 은근히 살아있죠? 여기에서 밑에 부분이 많이 각이져 있잖아요. 지금 요 각하고 똑같이 복사가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 위치에서 이렇게 한번 잘라 봅시다. 이렇게 빡 자르고 그죠? 여기를 날려줘요. 날려주면 요 약간 곡이 살아있는 면이 남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면은 판때기가 만들어진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만든 거는 그냥 완전 직각면에 이런 판이었잖아요. 이런 판. 근데 요거는 뭔가 달라 보입니다. 약간 은은하게 곡선이 살아있는 면이 쭉 당겨지면 약간 곡선이 있는 판때기, 나무 판때기가 생기죠? 그래서 좀 차이가 나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래도 너무 딱딱한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보기가 좋습니다.
물론 조금 시간은 약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봐야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P로 얘를 쭉 당겨 놓고요.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고 요거 화살표 모양이죠. 세 번 클릭,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키 눌러서 그룹 만들기 하고 M 이동 끝점 누르고 이동 한번 시켜봅시다. 대략 이 정도. 자, 근데 굉장히 두껍다, 그죠? 나무가 너무 두꺼워요. 그럴 때는 스케일 배율 단축키 S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딱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 정도로 줄여주면 돼요. 너무 작다 싶으면 다시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도 되고, 그리고 M 눌러서 각도를 살짝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한 위치에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으로 쭉 내려가고, 다시 각이 안 맞게 살짝 맞춰주고, 조금 더 붙여줄까요? 뒤로? 이 정도로 붙여주고. 자, 이렇게 됐어요. 되고 여기 모자른 거는 그룹이니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P 땡겨줍니다. 쭉 이 정도로.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너무 직각보다는 훨씬 더 약간 스무스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걸 이제 M 복사해서 올린 다음에 각도를 조금씩 틀어주고 위치 조정만 해주면 돼요. 자, 그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점 복사 각도 이렇게 이동 이렇게. 자, 위에 거는 아까 그냥 샘플로 만든 거라고 지워주고요. 다시 한번 더 두 개를 같이 해볼까요? 두 개를 같이. 자, 하나 둘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거는 매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를 선택하고 키보드 컨트롤 누르면은 화살표 옆에 플러스가 보입니다. 그죠? 누르면은 같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M 요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면은 플러스가 생기죠. 누르고 이동. 자, 그리고 그룹 중복 선택했을 때는 각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십자 붉은 게 없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해도 되고, 아까 그 그룹 하나하나 두 개를 또 다른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이동을 하면 돼요. 자, 이것도 선택하고 이동 하고, 이것도 각도를 살짝 돌려주고요. 위로 약간 이동. 자, 이렇게. 자, 어때요? 곡선이 살아있죠? 자, 곡선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원래 아까 했던 것처럼 직선으로 하게 되면 딱딱딱딱딱 이렇게 될 텐데, 곡선으로 하니까 훨씬 부드럽죠? 그러니까 약간 선을 좀 더 보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 보인다. 자, 그 말이죠. 자, 지금 다섯 개 선택했는데 오른쪽 키 눌러서 한 번 더 그룹을 만듭시다. 자, 그럼 요 다섯 개가 그룹 됐어요. 여기 위에, 왜냐면 조금 짜투리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더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여기 뜬 부분은 한 번 더 각도를 살짝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찍고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고 뒤로 조금 더 보내고요. 자, 요 정도 하면은 멀리서 한번 볼게요. 멀리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의자가 마무리가 됐어요. 등받이는 마무리가 됐죠. 등받이는 깔끔하게 뒤에서 봐도 깔끔하고 앞에서 봐도 깔끔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요 부분도 각을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일자로 놔도 돼요. 일자로 놔둘 때는 얘를 조금 잘라서, 그러니까 작게 잘라서 놓으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것도 실제로 이런 벤치를 만들 때는 요 부분을 이렇게 곡선이 진 나무를 대지 않고 나무를 조금 좁은 거 있죠. 좁은 거를 잘게 자른 거를 연결하면 부드럽게 돼요.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요러고 요 면 있죠,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를 복사해서 나온 다음에, 그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한 요 정도로
변형도를 해주고, 자 그럼 요, 요 면이, 요 선이 이렇게 딱 절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선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딱 클릭하면 파란색이 살짝 보이죠. 끝에를 M 복사 이동 이렇게 하면은 요 면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지워요. 싸사삭 싸삭 싸삭 싸삭. 여기 좀 귀찮긴 한데 지워야 됩니다. 안 지우면 남아있어요. 자 요렇게 됐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를 눌러서 쭉 당기면 돼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오른쪽 키 그룹 만든 다음에 여기 끝 여기 면 있죠? 클릭하고요. 여기다가 딱 어때요? 간단하죠? 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 정도 하고 위로 조금 더 올려볼까요?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쭉 클릭. 자 이렇게 깔끔한 나무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무판을 얹은 거죠 위에. 자 이렇게 얹은 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는 직각으로 두면 돼요. 왜냐 여기가 일직선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직각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뻗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 끝에는 또 여기가 또 곡선이죠. 그럼 요거를 또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쭉 빨간선 빨간선 저 빨간선 보이죠. 빨간선 빨간선 어 이렇게 쭉 도와 도와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 여기 왔어요. 그리고 뒤집읍시다. 오른쪽 키 누르고 대칭 이동 빨강 하면 딱 뒤집어져요. 자 이렇게 왔어요. 자 왔죠. 자 왔는데 좀 떴죠. 그럼 조금 더 이동합시다. 요 정도로 하고 밑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요쪽에 프레임이 비어 있습니다. 프레임이 요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복사를 해서 요렇게 딱 놓고요. 마찬가지로 십자 빨간색 딱 찍고 돌려줘요. 딱 그리고 이동 또 밑으로 이동 또 이동. 근데 조금 더 여기 벌어졌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돌려주고 이동 딱. 자 됐죠. 자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이 들어간 나무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그런 이제 마감재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직선과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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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을 동광동광 내서 쪼갠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게 가장 쉽고 단가가 저렴한 그렇게 그런 벤치가 나오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만든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곡선이 예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금 돈이 조금 더 들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예쁜 이제 곡선을 가진 벤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에 이걸 넣어야 돼요. 자 중간에 넣어야 되는데 얘 기준으로 할 겁니다. 얘 높이 기준. 얘 높이가 지금 13cm예요. 사실 13cm면은 두꺼운 게 아닙니다. 의자 판 치고는 두꺼운 게 아니고 한 그래도 최소한 20mm 이상은 돼야 돼요. 20mm 2cm죠. 2cm 2cm 이상 돼야 좀 튼튼합니다. 근데 13cm는 이건 뭐 그냥 스케치업이니까 감안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 중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개를 넣어야 될까? 자 그러면 한번 줄자로 한번 쭉 재서 지금 30cm가 남았어요. 30cm. 그러면 3개 하면은 10cm씩인데 10cm도 나쁘지 않아요. 10cm면 대략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두께 10cm. 근데 중간에 또 띄워야 되죠. 5mm, 5mm, 5mm를 띄우든지 뭐 3mm를 띄우든지 그렇게 중간에 하나 요쪽에 보자. 해 볼까요? 한 개 띄우고 두 개, 세 개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네 개 틈을 비워야 돼요. 그럼 5mm씩 하면 2cm가 되니까 20mm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쟀을 때 30cm에서 20mm를 빼면은 270mm인데 270mm 나누기 3을 하면 얼마죠? 73, 21, 74, 28, 7cm. 7cm 정도 합시다. 자,
7cm 정도 합시다. 한 판 폭이 7cm입니다. 7cm를 하면은 5mm가 여기서 좀 큰 편인가? 4mm. 아, 두께가 좀 두껍구나. 그러면은 8cm 할까? 8cm 세 개 하면 좀 애매하게 하는데. 7, 8, 9, 10. 10cm 해가지고 우리 줄입시다. 10cm에서 줄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측 하단에 169mm에 65mm 돼 있죠? 그러면은 500에 100 이렇게 하면은 50cm에 10cm입니다. 높이는 아까 13mm 했으니까 13mm로 가고요. 마찬가지로 그룹 M 점 찍고 기준점이 딱 이렇게 찍어주고,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한 3mm 띄웁시다. 3mm. 여기 3mm인가? 자, T 줄자 3mm죠. 자, 3mm면 얘는 한 2mm 될 것 같은데, 2mm죠. 그러면은 얘도 2mm 합시다. 2mm.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하고요. 다시 2mm. 또 복사하고 옆으로 2mm.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 2mm 여기 겹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클릭 스케일 누르고 중간점이 되고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고요. 한 번 더 밀고 0.99배 하면은 이렇게 띄워줍니다. 0.99배가 뭐냐면 1 배율이 1이면 100%고 0.99면 99%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101%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배율이라서 1이 100%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띄워졌는데, 자, 여기 약간 각이 조금 단이졌어요. 단이 단차가 지다. 레벨이 져버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얘를 누르고 M 살포시 틀어줍니다. 이 정도로 틀고, 그죠? 여기 다리 좀 낮아지고 이게 좀 높아졌죠? 그럼 M에서 살짝 내려줘요. 1mm 해볼까? 1mm. 오케이. 자, 1mm 하면 거의 뭐 앉았을 때 느낌이 뭐 이렇게 싹 내려오니까 된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간 다음에 P로 쭉 당겨줍니다. 여기 끝점하고 맞춰가지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P로 튀르르르. 아이고, 튀어나오네. 튀어나와도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튀어나와도 되는데,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위험하죠. 마감이. 자, 이렇게 끝에. 자, 깔끔하게 마감이 됐어요. 자, 이 정도면 아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굉장히 깔끔한 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요 판들이 이제 우리 일단 밑에 판을 다 선택하고 오른쪽에 눌러서 그룹 만들어졌죠. 위에 거랑 마감 재질이 같으면 얘랑 또 합쳐가지고 그룹 만들기 하면 되고요.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냥 재질을 똑같이 하려고 그냥 합쳤어요, 그룹을.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중간 발을 더 넣든지 여기 밑에까지 나무를 더 덧대든지 아니면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뾰족한 부분, 요런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자, 그러면 오늘은 요 부드럽게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프레임 들어가고 뒤에 지워주고, 요거 원호죠? 원호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같이 이게 부드럽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P를 해서 여기만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끝에 뒤에만 부드럽게 돼요. 근데, 자, 여기서 따라가기 기술이 있죠. 따라가기. 기능. 따라가기 여기다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어떤 기준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요 면을 이 선 기준으로 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밀려요. 자, 이렇게 밀고 싶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선을 쭉 밀고 한 번 더 한 바퀴 더 돌아서
이렇게 삥 돌고 싶다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다음 편이나 조금 더 심화된 편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은 그냥 요거 피로 밀어내기 정도에서 깔끔하게 그냥 아루 마감을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 왜 안 지워지고 그냥 남아있지? 아이고, 여기를 지웁니다. 여기 지우면 구멍이 안 뚫리겠죠? 안 뚫리면 됐어. 자, 됐죠? 자, 됐어요. 됐어. 자, 이 정도면 됐어. 자, 마감되는데 이제 색깔을 칠해봅시다. 자, 재질이 여기 보이죠? 중간에 보이는데, 나 이 재질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린 거를 갖고 올래 하셨을 경우에 색칠할 재질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일단 해두고, 여기 재질 만들기가 있습니다. 재질 메테리얼 뭐 텍스처 뭐 그런거죠. 만들기를 누르면 재질 만들기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텍스처 이미지 사용, 여기에 폴더 열기가 있어요. 파일 찾아보기 하면은 폴더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드로잉하고 만들었던 재질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뭐 나무도 있고 벽돌도 있습니다. 자, 이런데 보면은 뭐 약간 돌 느낌, 도로 느낌 이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재질들을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뭐 상업적 무료도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 재질을 찾으려면 요거 나무 재질 우드 되겠죠. 요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확인. 자, 확인 누르면 여기 모델 안 여기 추가가 됩니다. 자동으로 뭐 클릭해서 딱 발라주면 돼요. 자, 바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크기 500. 자, 이렇게 하면은 딱 보시면 재질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 보여요. 뭐, 1000 해볼까, 1000? 1000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오고. 지금 재질이 좀 돌아갔죠. 얘는 세로로 나오고, 얘는 가로로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어디냐. 자, 면을 반전시켜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면 선택하면, 우측 클릭을 하면은, 텍스처 면 방향 돌리기가 있었는데 지금 안 나와요. 이게 뭔가 조금 설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지금은 재질 2번이 세로로 돼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가로로 돼 있는 걸로 추가하면 돼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로로 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드 2번 복사본 요거를 갖고 와서 천천 또 해봅시다. 천천 한 다음에 딱 바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이게 원래는 면 돌리기가 있는데 지금 뭔가 설정이 잘못된 건지 제가 뭐 잘못 만든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제로, 어떻게 보면 좀 강제죠.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로 된 텍스트를 두고 와서 발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적당한 색깔로 바른 다음에 색깔을 조정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밝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되고. 어이구, 밑에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 컨트롤 Z에서 뒤로 가고. 자, 이제 프레임을 보통 어두운 색이죠. 네. 너무 어둡다. 자, 조금 밝은 색으로 조금 더 밝게 할까? 됐어. 그리고 여기 조금 붉은색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좋다. 너무 밝다. 됐어. 좋아요. 이 정도? 좋아. 조금 붉은기를 살짝 빼면 좋을 것 같은데. 됐네. 됐죠? 됐고. 자,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됐으면은 요걸 다 클릭 선택해서 오른쪽 키 누르고 그룹 만들기 하면 되고, 요거를 이제 뭐 공원이나 뭐 이런 외부 요렇게 뭐 복사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됐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했고 지금 스타일을 보면 딱 누르면 스타일이 나오죠. 스타일에서 편집, 가장자리, 프로필, 연장 이런 게 다 있는데 연장이 여기 중간에 점이에요. 끄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아, 끝점 조망이 이렇게 까맣게 되는 거고 연장도 조금 튀어나옵니다. 티가 좀 나요. 여기 보시면 연장. 아, 여기서 안 나와요. 여기 멀리서 보면 나와요. 멀리서 보면 연장이 조금씩 튀어나와요. 끄고 가장자리를 지우면은 조금 더 심플하게 되고 켜면은 선이 좀 더 살아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다, 바깥에 무슨 휴식 공간이다 이런 데다가 배치하고 뭐 뒤에 뭐 커다란 뭐 호수가 아니면은 저거 뭐죠? 왜 분수? 그래 분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 배치해도 되고요. 배치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 쭉 여기도 피 쭉 올린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분수가 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피 쭉 올리고 다시 여기도 뭐 이렇게 피 쭉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수가 있는데 앞에 뭐 벤치 같은 거를 깔끔하게 배치를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런 거를 이동해서 살짝 각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복사 또 각도 주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 뭐 약간 휴식 공간 그런 거를 연출해도 되죠. 연출 그리고 여기 웹툰 할 때 만약에 주인공이 와서 잠깐 쉬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요쯤 스샷 그림자 켜고요. 그림자 켰습니다. 그림자 켜고 파일 내보내기 2D 그래픽 하면은 이 장면이 어느 정도 약간 렌더링이 조금 돼서 스케치북 렌더링 프로그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조금 뭐 약간 보정이 돼요. 보정돼서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포토샵으로 들고 와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괜찮죠? 끝.